우리는 지금 기름진 금수 강산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의의 숨은 힘을 되살려 민족 정흥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도자와 온 국민의 노력이 한데 뭉친 보람입니다. 18년 동안, 네. 18년 동안. 62년, 그러니까 제가 고2 때 돌아가셨으니까 18년이 맞을걸요, 아마? 그때까지 대통령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북한이 천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몰살시킬 것 같은 거예요. 광주에서는 이날 또 참으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광주 사태가 극렬하게 된 데는 북괴의 간첩과 오열의 공작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언니에게 굉장히 속았던 게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초학년이었을 때 같은데 저희 언니가 저에게 북한 하늘은 빨갛대요. 남한 하늘은 파랗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북한 하늘이 빨갛게 파랗지? 그랬더니 태극기로 보래요. 위에가 이렇게 돼서 위에가 빨갛고 밑에가 파라서 태극기 하늘 색깔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빨갱이라 한다는 거예요. 600명이 북한 특수군 600명이 날아다니면서 펄펄 나르면서 홍길동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이 600명을 누가 지휘를 했나 하니까는 리을설이라고 하는 북한의 원수, 북한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 인민군 원수 그 사람이 지휘를 한 거예요. People saying that maybe the North Koreans were involved in that, you know, Gwangju, and that sort of story. Have you heard of? I have heard about the counter history that people are trying to put out, and I think it's a bunch of nonsense. North Korea had nothing to do with it, and if you read the reports from our own intelligence people, on North Korea, you will find that they were just as surprised as everybody else. 광주 시민들은 바보인 거예요. 간첩이나 불순문자가 이야기한 것에 현혹돼서 전 시민이 폭도가 된 바보.